그들은 말했다. 신은 세 명의 친구가 있었다. 신에 의해 운명이 바뀌어버린 궁수. 자신의 운명에 의해 믿음을 잃어버린 마법사. 태어나기도 전 정해진 운명을 거부한 전사. 사람들은 그들을 사라진 새 용사라고 불렀다. 도움을 요청하는 여신을 구출하기 위해 모험을 떠난 그들의 운명은 참혹했다. 궁수 마리. 그녀는 신에 의해 모습도 이름도 운명도 송두리째 바뀌어버렸다. 그녀는 바뀐 운명 탓에 어릴 적 헤어진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. 마법사 타르라크. 그는 신에 의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다시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. 그는 신에게 속아 스승님을 잃고 친구들 또한 잃고 말았다. 그는 혼자 남겨졌다. 전사 루에리. 그는 부모의 욕심으로 태어나기도 전 드래곤의 제물로 바쳐졌다. 그는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소중한 동생을 잃어버렸다. 그는 사람에게 절망한 나머지 마족의 편에서 어둠의 길을 걸었다. 그는 별에서 온 자들에게 에린의 미래를 맡기고 사라졌다. 세 명의 용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잊혀졌다.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후 그림자는 말한다. 신은